안녕하세요. 네. 아, 발. 양타시 똑같이 해봐. 똑같이. 바로. 지금 아까랑 차 있으세요? 부드러워졌어요. 아까 돌릴 때 아픈 게한 10이었다 치면은. 지금 한 2? 2? 왼쪽 오른쪽 살펴볼게요. 얘는요? 이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바로. 엄청 괜찮아요. 지금 한몇 정도예요? 그냥 통증이 거의 거의 없어요. 없어요? 제일 불편하신 데가 어디죠? 이랑 이렇게 딱딱한 느낌? 근데 특히 오른쪽. 통증은 아니고 약간 그냥 무거운 느낌? 그리고 또 불편한 증상은요? 허리랑 그 골반 쪽이요. 어긋난 느낌이에요. 허리는 조금 아프고. 누워있을 때도 좀 아픈 것 같은데. 그 평소에 계속 아파요. 뭐 앉았다 일어설 때더 아프다든지 뭐 허리 이렇게 움직일 때더 아프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평소에 계속 계속 그냥 보통적으로 아파. 목이랑 허리 골반 둘다 그런 증상이네요. 네. 다른 데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요즘에는 무릎이 조금 운동 같은 거 했을 때 네. 좀 아파요. 요거는 걸을 때 아프신 건가요? 네, 걸을 때. 걷고 나면요? 걷고 나도 아프고요. 한몇분 정도 걸으면은 아프시던가요? 한번 걸을 때한 2시간씩 걸어요. 아, 많이 걸으시네. 네. 그러면 그 정도 걸었을 때 아프신 거예요? 조금만 걸을 때는 괜찮고? 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자주 걷다가 네. 보니까 많이 안 움직여도 아프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안 걸어요. 그러면은 지금 목이랑 골반은 좀 뻐근하고 불편한 정도고, 네. 통증이라고 할 만한 거는 허리인가요? 허리. 허리 통증도 그럼 24시간 계속 비슷한 느낌인가요? 약간 자려고 누우면 좀더 아픈 느낌이에요. 오히려 움직일 때는 네. 괜찮으시고, 이렇게 또 앉아있으면 좀 아프고.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더 네. 불편하네요. 찌릿찌릿한 거 있어요, 혹시? 다리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요. 그러면은 요걸로 치료를 받으신 적은? 도수 치료고, 마사지도 매주 했었거든요. 네. 목이랑 허리 골반 전부 다 치료 받으신 거예요? 네, 도수 치료할 때 그냥 조금씩 해주시긴 하는데, 그때뿐이어가지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불편하고? 네. 움직일 때 통증이나 불편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목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반대쪽. 바로 괜찮으세요? 목이 최대한 쭉 들었다가 숙이기. 바로 괜찮으세요? 양쪽 어깨 만세 쭉 내리고 괜찮으세요? 뒤로 쭉 괜찮으세요? 자, 뒤로 쭉 최대한 돌려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아, 발. 네. 양쪽 다 아프세요? 근데 오른쪽이 좀더 아파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볼까요? 얘는요? 여기 좀 괜찮아요. 팔만 뒤로 최대한 쭉 보내볼게요. 바로. 괜찮으시고? 앞. 바로. 괜찮으세요? 뒤로 최대한 보내기. 바로. 괜찮으시고? 앞쪽으로. 바로. 괜찮으세요? 바로. 괜찮으세요? 네. 뒤로 갈수 있는 데까지. 바로. 괜찮으세요? 옆으로. 앞에. 네. 바로. 왼쪽으로 굽혀볼게요. 얘는요? 이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네. 최대한 많이 돌려볼게요. 쭉. 괜찮으세요? 네. 반대쪽. 바로. 요건 괜찮으세요? 그래서 버티기. 바로 버티기. 버티기. 바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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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버팁니다. 버티기. 내리고 버티기. 다시. 버팁니다. 버티. 바로 버티기. 버팁니다. 바로. 버티기. 바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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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괜찮네. 자, 버티기. 버팁니다. 바로 버티기. 버티기. 아이고. 버티기.
아, 이것도 힘 안. 버팁시다. 잘하셨어요. 버티기. 버티기. 잘하셨어요. 버티기. 바로. 버티기. 바로. 버티기. 버티기. 어, 허리, 오른쪽 허리 버티기. 바로. 잘하셨어요. 똑바로. 버티기. 바로. 버티기. 바로. 버티기. 바로. 맞아요. 버티기. 여기 아프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힘줍니다. 차려, 좋아요. 쭉. 뒤끼 힘. 자, 여기는요. 아파. 자, 버팁니다. 좋아요. 버티기. 어, 힘 풀고. 여기.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자, 버티기. 좋아요. 계속 힘줄게요. 지금 힘 들어가세요? 네. 어. 엄청 들어. 버티기. 아, 이거 좀 빠지죠? 많이 아프시네? 네. 버틸게요. 좋아요. 계속, 계속 힘. 힘. 풀어볼게요. 자, 버텨볼게요. 힘. 어, 좋아요. 계속, 계속 힘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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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줘. 어, 좀 잡아요. 어, 좋아. 네. 자, 계속, 계속, 계속. 바로. 힘들어가는 느낌 다 있어요. 네. 지금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가벼워졌어요. 어, 한번 돌려볼게요. 바로. 지금은요? 어, 안 닮고 덜 했나? 다시 똑같이 해봐. 똑같이 해봐. 바로. 응. 어, 지금 아까랑 차이 있으세요? 부드러워졌어요. 아까 돌릴 때 응. 아픈 게 한 10이었다 치면은 지금 한 2? 2? 왼쪽 오른쪽 1, 2 정도 둘 다 괜찮아요? 되게 오른쪽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 뻑뻑. 오른쪽이 아예 없어요. 허리 좌우할 때 아팠잖아요? 네. 아픈 쪽 먼저 해봅시다. 어, 아까처럼 똑같이 바로. 얘는 차이 있으세요? 차이는 있는데 아직 조금 아파요. 그러면은 아픈 거는 10에서 몇 정도? 아, 이것도 한 2, 3? 2. 오른쪽 가볼까요? 얘는? 어, 이것도 조금 있는데 괜찮아졌어요. 오른쪽은 10에서 한 몇 정도 될까요? 10, 이것도 한 2, 3? 자, 무릎 펴고 이렇게 들고 있을게. 자, 힘줘서 버텨볼게요. 조금 약간. 오, 왜 이렇게 딱딱해. 엄청 아. 아파요. 힘. 아, 힘 좀 났다. 바로. 지금 힘 좀 올라오세요? 네. 2, 3에서 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 바로. 엄청 괜찮아요. 지금 한 몇 정도예요? 그냥 통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응. 반대쪽 볼까요? 어, 여기는 아예 없어요. 여기도 아예 없어요. 두 개 다 거의 없어졌네. 제가 방금 치료한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검사한 거는 근육 검사를 한 거야. 네. 지금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내가 계속 뭔가 불편하고 움직일 때 불편감이 계속 된다는 것 자체가 근육이 안 좋다는 건데 네. 어느 근육이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검사를 하나하나 해본 거예요. 아까 느끼셨겠지만 힘이 좀 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네.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데도 네.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 표시된 근육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 근육은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근육들이에요. 뭐 운동을 안 해서 힘이 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제가 하나하나 힘이 조금 잡힐 수 있게 근육을 깨운 거죠. 쉽게 말해. 하나하나씩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힘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내가 원래 불편했던 동작에서 좀 개선이 된다는 말은 이 근육들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관리하실 때도 근육이 다시 잠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의 치료 방향은요. 첫 번째는 약했던 근육들이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힘이 들어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제 다 정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다시 빠지면 안 되잖아요. 힘이 빠지지 않도록 들어가는 게 2단계예요. 그게 사실 재활운동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재활운동을 해서 이제 여기가 힘이 안 빠지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골프를 같이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치료 받아보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어, 금방 가벼워져서 신기해요. 네, 이번 케이스는 목, 어깨, 허리, 골반, 무릎 사실상 몸 전체가 다 아픈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계속 안 좋긴 한데 막 심하게 아파진 않으니까 막상 병원 가긴 애매한데 그래서 계속 불편감을 달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였고요. 10년 이상 계속 불편감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뭐 엄청 심한 게 아니다 보니까 병원 가도 그냥 특별한 이상 없다고 하고 그냥 참고 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늘 해왔던 대로 근육 검사를 통해서 잠든 근육을 찾아서 풀어줬더니 먼저 하셨던 말이 몸이 가벼워졌다 였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이 단순히 마사지를 해서 가벼워진 게 아니라 계속 잠든 상태로 있는 근육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로 무리하는 근육이 또 많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잠든 근육을 깨워줘야 내 몸 전체가 제대로 사용이 되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단순히 뭉쳐있는 근육만 풀어주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금방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오랫동안 도수치료 마사지를 받았지만 그때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근육검사와 근육치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